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남자, 역덕잉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꾸리 엉망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현재 1700명을 넘어버렸고,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대체로 탄핵, 지지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갈등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태극기를 이런 식으로 조롱한 사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 헬조선, 한국인 게 부끄럽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등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방도가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기능이 과거와 현재의 상호 관계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처하려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거를 살펴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 한국인은 지금보다 훨씬 안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타국의 군주를 신호성교했고, 애써 모은 재산을 강제로 수탈당해 했으며, 별다른 보상 없이 강제로 징집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전장으로 끌려갔으며, 많은 여인들은 정절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듯 암울한 상황에서도 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맞선 동기는 제각기 달랐고 수단, 방법도 달랐으며 추구하는 방향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일제 탄압에 맞섰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독립운동가로 부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인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다른 국가에 종속된 국가나 민족 혹은 집단이 종속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투쟁 과정을 말합니다. 이 독립운동은 국가와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타국에게 종속된 뒤 차별 대우를 받을 때 발생하지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는 타국의 종속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독립시키기 위해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한 방식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타국에도 독립운동 사대가 숱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네덜란드의 80년 독립전쟁,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을 탄생시킨 미국, 그리고 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현재까지 투쟁하고 있는 티베트 독립운동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전개된 시기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구한말에서 한일병합까지의 기간입니다. 일제는 이 기간 동안 갑오개혁을 강요했고 을미사변을 벌여 명성황후를 시해했으며 단발령을 강요했고, 을사조약을 체결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으며,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정미칠조약을 체결해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끝내는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대입니다. 일제는 이 시기에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헌병 경찰을 한반도 전역에 배치했고, 조선인의 기본권을 박탈했으며,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 토지를 강점했습니다. 그리고 어업령을 발표해 조선어부의 생존권을 위협했고, 산림령을 통해 한반도의 산림을 통제했습니다. 또 회산령을 통해 조선인의 독자적인 회사 설립을 방해했으며, 조선인이 세운 학교를 폐쇄하고 일본식 교육을 강요했고, 고국 교육을 가르치지 않아 조선인을 우민화시키려 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3.1운동에서 중일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일제는 3.1운동 직후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 문화 통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관이 총독을 맡던 관행을 버리고 문관을 총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한 명의 문관도 총독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해 조선인을 억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경찰 수가 이전에 3배 이상을 늘어났고 위험분자로 지정된 인사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글식물 간행을 허용했지만 검열을 실시하고 때로는 강제 전가시키기로 했으며 조선인이 정치에 참여의 권한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5세 이상의 국세 5원 이상을 줄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성인 남성에 한해서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가진 사람은 친일파와 지주, 일본인 등 일부 부유층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실업, 보통 학교에 입학한 조선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급 교육은 여전히 제한되었고, 일본인 교사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여전히 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치안조치법을 실시했고 밀정을 적극 활용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죠. 네 번째 시기는 중일전쟁 발발부터 8.15 광복때까지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펼친 후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시켜 일본인과 동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조선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되었고 창씨 개명이 강요되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징용되었고 정장에 끌려가 목숨 잃었으며 일본의 천황을 신호 섬기는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또 막대한 재산이 강제 침발되었으며 많은 여인들이 전체적으로 끌려가 유린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을까요? 먼저 무장투쟁을 들 수 있습니다. 구한말, 한국의 국권이 일제에 피탈되자 한반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제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병합 후에는 만주, 연해주, 중국 등지에서 독립군이 창설되어 일제 침략에 맞섰습니다. 또한 민족의 신뢰를 향상시켜 국권 회복을 추구하는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민족의 경제적 자립 위해 경제 구국 운동이 전개되기로 했습니다. 또 농민의 권익을 추구하는 농민 운동,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운동,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 학생의 권리 증진을 추구한 학생 운동, 여전한 신분차별에서 탈피하기 위해 백정들이 주도한 형평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의 고유 문화를 수호하려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이념을 추구했을까요? 먼저 보폭주의입니다. 보폭주의는 조선 왕실의 복원과 약 질서 회복을 꾀한 이념으로 대표적 인물로는 이상설, 유인석, 임병찬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동일민족의 자율성, 통일성, 정체성, 치열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대표적 인물로는 김구, 신익희, 조소왕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념은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국가 수립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대표적인 단체로는 신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인 국민회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념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자본과 계급을 타도하고 모두가 필요에 따라 고르게 분배받는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할 이념입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 그리고 경성트로이카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념으로는 아나키즘이 있습니다. 아나키즘은 국가, 사회단체, 조직 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 권력을 타도하고 개인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상사회 건설을 추구한 이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채호, 김원봉, 박열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종교에 따라 구분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장로회, 감리회 등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은 이승훈, 손정도, 안창호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동학의 후신으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손병희, 박인호, 홍병기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는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당군을 교조로 하는 한국 고유의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나철, 안재홍, 조원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인연과 종교를 따라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은 제각기 다른 결말을 지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 맞서 항쟁하다가 전사하거나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형무소에 끌려가서 장기간 옥고를 치르며 가혹한 고문을 받아 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일제 회유와 강압을 버티지 못하고 변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최남선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듯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나중에는 일제 회유에 넘어가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온 동족이라고 주장했으며 학생들에게 학병을 공고하고 한국인 청년들의 자원병 입대를 권하는 등 친일 행각을 벌였지요. 또 많은 이들은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전국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해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그들의 유해를 군인 묘지에 안장했으며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된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가난에 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적 무관심, 연금 승계의 단절, 교육기회의 박탈, 독립 유훈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회적 무관심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경찰과 군대의 총괄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역 만리에서 고생하면서도 독립단체를 세워 일제에 맞섰으며 승산이 없는 전투에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산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조국과 민족이 헌신한 이들을 우리는 잊을 자격이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확신했고 그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는 곧 완벽한 영웅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도 과오를 종종 저질렀습니다. 서로 다른 인원을 가지고 대립을 벌여 단결하지 못하기로 했고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정적으로 지목된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암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혼란이 초래된 데에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실책에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양우조는 역시 독립운동을 하던 최선화와 결혼한 뒤 딸 제시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시를 낳은 뒤 해방 후 귀국할 때까지 8년간 제시를 키우면서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이 일기는 제시의 성장 모습과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 육아 기록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렇듯 완전 무결한 영웅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저진 실책이라 과오를 애써 무시하고 오롯이 떡받든다면 과연 좋을까요?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칭송한 데서 그치게 하리라. 그들이 저지른 실책과 과오를 되짚어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체 미화와 포장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이 시리즈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독립운동가를 다룰 때 그분들을 선생이란 님으로 부르지 않고 오로지 선명으로만 부르겠습니다. 이걸 안 좋게 보실 분들이 있을 테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 독립운동가들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제에 대한 어떠한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독립운동가들을 다룬 사료를 살펴보니 외적, 도적, 만행, 흉계 등 일제에 대한 반감이 담긴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뜨거운 감정이 아닌 차가운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용어는 일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미화, 왜곡도 배제하겠으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의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백범 김구의 생애 업적 그리고 과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